현실 속의 정토를 구하지 못하고 현실 속의 정토를 보지 못한 그들이 어찌 상상 속의 정토를 가기를 원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 백중 천도제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세요. 저 꽃자망에서부터 이거 보면 우리는 제가 이제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공덕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공덕 짓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노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건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보살 행위예요. 저는 요즘 원흥사 와서 느끼는 거 참 많습니다. 이제 서서히 뭐가 되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가 문자를 하나를 보니까 다도실에 따끈한 차 준비되어 있으니까 와서 마시고 가라고 문자가 올라왔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문자 하나에 모든 부분이 마음이 녹아요. 아, 행복하다. 이제 뭔가 사람 사는 동네의 분위기가 된 것 같다. 그와 같은 모습을 봤을 때 누군가는 고맙다라고 거기서 댓글을 하나 달아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가운데 적은 거에 감동하고 적은 거에 표현하고 적은 거에 나누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요. 그 행위가 정토의 모습일 수 있다. 말만 하면 내거 아깝지 않게 그냥 다 희생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이 더운 뜨거운 날에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해서 그냥 에어컨 앞에 있어도 덥고 선풍기 앞에 있어도 더운 이 환경 속에서 이름 석자 알려지지 않는 그 환경,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환경이지만 저 뜨거운 부엌에서 식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분들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여러분, 관세음보살을 고정되어진 어떤 환경의 관세음보살을 만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희생으로 존재한다면 그것까지도 관세음보살을 읽어줄 수 있는 부분이 분위기가 만연한다면 우리 원흥사는 정토고 이곳이 정토로 가는 길이며 이곳이 서울대학보다 훨씬 가치 있는 정신적 가르침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도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